네,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클래스. 안녕하세요. 함께 온 클래스 진행을 맡게 된 김남준입니다. 네, 저는 시끄러운 임혜재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진행된 떠들쏙쇼가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함께 온 클래스가 어떤 시간인가요? 네, 5월 달까지는 몸, 마음, 힐링, 힐링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몸, 마음뿐이라 지식도 조금 갖추자. 그런 내용입니다. 몸도 힐링했지만 이제는 지식도 힐링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시간. 아, 그렇군요. 자, 이번 달부터 이제 매주마다 저명한 강사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또 지식도 쌓고 마음도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후에 또 경품 퀴즈 시간은 그대로 남아있죠. 네. 네, 경품 퀴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지식도 쌓고 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은 첫 강의라 아무래도 네. 기대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죠. 뇌를 공부하는 의사. 아, 뇌를 공부하시는. 네. 이야, 뇌를 공부하시는 의사. 네네. 혹시 뭐 오늘 뭐 강의에서 네.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혹시 뭐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뇌를 공부하시는 의사 김민지 선생님인데요. 네네. 우리가 떠들썩쇼에서 이분을 모셨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좀 더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이버 봐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죠. 그래. 그래서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경과 뇌를 네네. 공부하시는 의사 분께서 오늘은 땡땡땡에 관한 아, 땡땡땡. 야, 우리 목사님 지난번 시 그 떠들쏘쇼부터 이 땡땡에 대한 유행어를 알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좋아요. 네, 벌써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강사님 한번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위켄드 신경과에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예.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남자분이라고는 생각을 그죠. 아마 못하셨을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이름이신데요. 혹시 지금 그러면 이제 신경과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병원의 어떤 뭐 위치라든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월평동 선사유적지 네네.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신경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저기 제가 땡땡땡이라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 오늘 강의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뇌졸중. 뇌졸중. 아,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땡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아는 것 같은데 참 뇌에 대해서 몰라.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덜컥덜컥 일이 생기면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참 알찬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궁금하고 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김민지 원장님의 뇌졸중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은 뇌졸중이라 하면은 뇌에 피를 공급을 해주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혈관으로부터 피 공급을 받아야 되는 뇌세포가 피 공급을 받지 못해서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신체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병을 이제 국제적인 영문 정식 명칭으로는 스트로크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로크이라는 뜻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치다, 때리다, 가격, 일격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네. 이제 뇌졸중이라는 병이 아주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뇌가 일격을 당한 뇌가 부딪힌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뇌졸중이라는 병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결하고도 완벽하게 설명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뇌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과 그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눠집니다. 이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막힌 거. 이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많이 이제 혼동이 되는데 네네. 이 뇌경색과 뇌출혈은 뇌졸중의 한 종류들이었던 거죠. 뇌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 손상된 뇌세포가 100% 회복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을 했을 때 골든타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뇌졸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은 막을 수 있으면은 막는 게 이제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이 뇌졸중을 막는 뇌졸중의 예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방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뇌졸중 예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1차 예방이고 하나는 2차 예방입니다. 1차 예방이라 하면은 한 번도 뇌졸중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고 2차 예방은 뇌졸중을 한 차례라도 겪으셨던 분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1차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네. 뇌졸중 1차 예방. 이 뇌졸중의 1차 예방 또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절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는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요? 그렇죠. 네.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55세 이후에 매 10년이 지나갈 때마다 뇌졸중에 대한 위험이 두 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배씩요?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따른 뇌졸중 유병률을 보면은 50대 일반인 분들 1,000명 중에 뇌졸중 유병률이 대략 한 25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제 60대로 가게 되면은 60대 1,000명당 58명으로 올라가게 되고 70대로 가게 되면은 70대 1,000명당 68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뇌졸중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인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는 성별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보면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요인도 관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졸중과 연관이 되는 생활습관, 예를 들자면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남성분들에서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들에서 여성분들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출생 시의 저체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데요. 캘리포니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출생 시의 체중이 2,500g이 되지 않았던 인구군과 그리고 4,000g 이상이었던 인구군들을 비교했을 때 저체중 군에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두 배가량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대표적인 뇌졸중 위험인자 하나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이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뇌경색, 뇌졸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연구에서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뇌졸중 일치율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분명하게 이제 뇌졸중이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무언가가 확실하게 입증된 바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졸중을 진료하는 일종의 지침서에도 뇌졸중의 예방을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뭐 루틴으로 진행해라 이런 식의 지침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위험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다음은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아, 고혈압. 우리가 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120에 80, 130에 90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에 자리 숫자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측정이 되는 혈압이라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뒷자리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이완을 할 때 측정되는 혈압이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뇌졸중과 혈압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 61개의 연구 결과를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수축기 115, 이완기 75 혈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축기 혈압이 20 증가할수록 이완기 혈압이 10 증가할수록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 배씩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1차 예방을 위한 혈압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140에 90을 넘지 못하도록 넘지 않도록 조절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콩팥질환과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흡연과 뇌졸중의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한 31가지 정도 있는데 그 31가지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2배 높았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금연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1년 이내에 그분의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금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비흡연자와 그 위험도가 대등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흡연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예방 세 번째는 1차 예방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라는 병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전신에 있는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요. 뇌경색은 뇌혈관, 그러니까 대혈관에 생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조절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당화혈색소라는 피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들은 대략 한 5에서 6 사이로 그 수치가 체크가 되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대개는 6.5를 넘어가고 당뇨 환자분들이 당을 조절할 때에는 가급적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1 낮출 때마다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12%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당뇨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또한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되겠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관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다른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조절을 더욱더 타이트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우리 사람의 혈액 속에는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과 같은 이러한 지질 성분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질 성분은 사람의 혈관 벽에 침착할 수가 있고 이게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을 이제 동맥 경화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이러한 정상적으로 분포해야 될 지질 성분이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은 상태를 칭해서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일반 성인분들에 비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 높아졌다라는 걸 그렇죠. 뜻합니다. 네. 콜레스테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녀석을 낮춰줘야 되는데 개개인마다 낮춰야 되는 정도는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분의 나이가 어떤지, 이분이 흡연을 하시는지, 이분이 다른 동반질환은 없으신지, 심지어 이분의 가족 중에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 유전적인 요인도. 맞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분들의 LDL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경동맥 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혈관 벽에 때가 침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걸 동맥경화라고 했는데요. 네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끼게 되는 겁니다. 이 경동맥이란 혈관은 심장과 뇌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인데요. 여기에 때가 끼게 되면은 피가 흐르는 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혈관에 껴있는 때 부스러미가 떨어져 날아가서 위에 가서 뇌혈관을 막기라도 한다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동맥 협착 또한 조절 가능한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심장질환입니다. 사실은 심장에 생기는 질환들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맥이 부정확하다. 심장이 쿵쾅 쿵쾅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고 파르르르 파르르르 이렇게 잔떨림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심장 안에서 피떡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피떡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심방세동 자체만으로도 뇌경색의 위험을 3배에서 5배가량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드문 거냐? 사실은 80대 이상의 분들에게서는 네네. 이 심방세동이 한 10% 정도로 관찰이 됩니다. 그만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인 그러네요. 거죠. 이 밖에도 이제 심장 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 난원골 개전이라든지 심장 안에 있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 판막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들이 뇌졸중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이 밖에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로는 뭐 폐경 후에 하게 되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고나트륨 식이, 저칼륨 식이, 그리고 비만, 그다음에 적은 신체 활동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들은 일반인분들이 갖고 계셨을 때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이러한 위험인자들에 대한 평가를 미리미리 진행을 하고 미리 체크해서 일찍부터 조절하고 관리한다면은 일종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튼튼히 하고 공고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서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었던
경동맥 협착에 경동맥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다시 오시겠습니다. 예, 네. 예. 정말 좋은 강의. 저 진짜 정말 집중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예. 이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은 좀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어떤 식습관 이런 패턴들이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사실 예. 야식도 좀 많이 먹고 예. 좀 나트륨 섭취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요새 보면은 네. 뇌졸중에 발생하는 연령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도 30대, 40대 환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야식구나, 야식구나 보다 보면은 미처 알지 못했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뇌졸중에 대한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들이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그러면... 많이 있었죠. 예. 남일이 아니네요. 혹시 뭐 목사님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전 뭐 네. 오늘 중에 나는 제일 좋았던 게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자 그거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유전자라든가 그런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게 너무하고 체크하고 맞아요. 그 조절하고 관리하자. 네. 다음엔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에 경동맥 부분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뭐 여기 자꾸 경동맥인데 정확히 어딘지 몰라. 다음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좀 무식한 네. 저를 깨워주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의 들으면서 참 이 뇌졸중에 대한 어떤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이게 평소에 이게 본인이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조절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혹시 평소에 이 뇌졸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간단한 팁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한 개만.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라도 조금은 부지런히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는 게 사실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체크한다는 게 병원에 가면 특별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구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꼭 해야겠네. 나 3년 동안 안 했어. 건강검진을 꼭 받고 거기서 이제 교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해나가는 게 이제 좋겠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영상으로도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이 뇌졸중에 대해서 아주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 더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퀴즈를 또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또 되새기면서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 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뇌졸중에서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가 아닌 것은 1번 고혈압, 2번 흡연, 3번 출신 국가입니다. 출신 국가.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에서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가 아닌 것은 1번 고혈압, 2번 흡연, 3번 출신 국가. 예. 이 출신 국가를 바꾸면 뇌졸중이 사라지나요? 없나요? 네네. 자, 혹시 목사님은 몇 번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요. 네. 난 출신 국가 우리나라 좋아 안 봐. 아 우리나라 좋아요. 이렇게 흡연 흡연 담배를 끊어야 되는. 근데 흡연은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의 진짜 만병의 근원인 것 같긴 해. 예. 오늘도 이렇게 흡연이 좀 조절 가능한 인자로 나왔는데 흡연이 참 금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맞습니다. 자, 1번 고혈압, 2번 흡연, 3번 출신 국가. 이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원장님 몇 번인가요? 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3번 출신 국가. 예. 출신 국가를 바꾼다고 해서
고혈압이 예방되지는 않죠.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 몇 번째 분에게 우리 댓글을 쭉 달아주셨는데 네. 몇 번째 분께 한번 선물 드릴까요? 저는 세 번째 분께 선물을 네. 드리도록 자, 세 번째 분 오늘 정답 맞추지 세 번째 분 누구신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정명숙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문제 맞추신 우리 정명숙님께는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쿠폰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우리 임봉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옆에 강의해 주신 우리 네. 선생님 이름은? 김민재? 1번 김민재. 네네. 자, 2번 주시고요. 김민지. 네. 3번 김만세. 김만세. 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원장님의 성함이 무엇인가 이게 제 문제인데요. 1번은 김민재, 2번은 김민지, 3번은 김만세. 네. 이게 저도 오늘 사실은 이 강의 그 여기 내용 준비하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예.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오실까? 예. 제가 얼굴을 미리 보려고 방문을 했는데 의료진을 눌렀는데 어? 이름에 어울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 아, 여자 여성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아마 오늘 강의로 우리 원장님 만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참 낯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문제를 냈는데 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원장님의 이름은 1번 김민재, 2번 김민지, 3번 김만세. 자 오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목사님? 2번 김민지. 네, 2번 김민지 원장님입니다. 김민지 원장님이시고요. 자, 정답 맞추신 분 많이 올라오고 있으신데 몇 번째 분께 선물 드려볼까요? 저는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분, 네, 자, 다섯 번째 분 과연 누구실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김민지 원장님 맞춰주신 다섯 번째 분, 다섯 번째 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누구실까요? 설마 김만세가 많이 나오신 건 아니시겠죠? 네. 아. 어, 나, 네. 나, 나, 김승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번 김민지 맞춰주신 김승우님께서도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온 클래스 첫 번째 시간 우리 김민지 원장님의 뇌졸중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 내용 나왔던 것 중에 경동맥 협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예.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도 온 하는 시간 함께